서초 삼동 상어리 방에. 사실 기억이라는 게 그 기억이라는 장면은 똑같지만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 기억 이 장면은 똑같지만 그 기억에 대해 생각하는 제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. 안녕 연진아, 잘 지내고 있어? 네. 오랜만이야. 네,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건강 잘 챙기고 있지? 네,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그냥 잘 문이랑 놀고 지내요. 제가 살던 고향은 일단 굉장히 시골이었어요.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뭐 주변에 논밭이나 이제 소 키우는 농장 뭐 닭 그런 게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냥 프로게임 하고 있잖아요. 막 어릴 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인데. 그렇지. 이렇게 막 세상이 바뀐 걸 보면 어때요? 너무 놀랐지. 오늘만 해도 멀리 있는 영진이하고 이렇게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 매일매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트위터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영진이 항상 잘 있는 거를 엄마 그거 보고 영진이 잘 있는 거 알거든. 맨날 보고 싶은데 뭐, 네. 뭐 하는지 아, 오늘 뭐 맛있는 거 해먹었구나 아니면 뭐 오늘 운동을 갔다 왔네 그런 거 보고 하니까 대단한 세상이지. 지금 이거 지금만 해도 그렇지. 나들 영상 올리는데 엄마하고 같이 애들 봐. 제가 어릴 때 또 어릴 때부터 어떤 게임을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방학 여름방학 시즌이 오면은 이제 가족들하고 계곡이나 강 같은 데 가서 캠핑을 했거든요. 그 캠핑이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제가 다 커서도 이제 캠핑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아졌어요.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. 그런 세월이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아직 뭐 살 날 많은데 아니 살 날이 많긴 많은데 형아도 서울에 있고 너도 멀리 있으니까 요즘 엄마 가을 타나? 그런 생각이 자꾸 아 세월이 빠르구나 그때 참 같이 있을 때 행복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. 집이 너무 멀어. 선수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할 것이고 선수 이후에 코치나 이제 게이밍 쪽 관련해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. 제가 나이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데 제 꿈은 이제 산 거의 산 근처에 큰 마당을 가진 집을 사는 게 꿈이고요. 거기서 이제 운이도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운이 친구도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이제 거기서 막 캠핑카를 가지고 여기저기 요즘 엄마는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손님들 오시면 아들이 프로게이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하지 못해요.